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밌게 배우고 즐겁게 수익 내자 런앤런 황주명. 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그 뵈서 그런지 좀 어색해요. 아, 그런가요? 아, 저는 네. 안 어색한데. 아, 정말 친한 사이인가? 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가 네네. 그런 사이인가 봅니다. 네네. 근데 요즘에 날씨가 참 뭐 여름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봄처럼 좀 따뜻했다가 밤에 좀 쌀쌀했다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날씨에 이제 감기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날씨 따뜻하다고 또 겉옷 안 입고 다니다가 또 감기 걸리면 또 건강에 또 문제 생기고. 대표님 보니까 오늘 겉옷 안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아, 제가 또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들어오시는 거 봤습니다, 제가. 아, 또 이렇게 관심을 또 가져주시네요. 근데 저는 이제 날씨 이야기 들었던 게 뭐냐면 요즘 증시도 약간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변덕스러운 증시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렇죠. 늘 그랬죠. 늘 그랬고 앞으로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면서 아마 또 이렇게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그 오 팀장님 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주식계 또 기상 캐스터가 저희가 또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멋진 네. 표현이네요. 그 정확한 날씨 진단을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주는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수급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던 네,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섹터별로는 이제 낙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의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그동안 강했었던 섹터에서는 약간 이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자체도 엄청나게 빠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이제 거시경제를 보려면 원자재나 환율 이런 거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지 너무 빨리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은 안정화가 좀 되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 마찬가지죠.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환율이 급변동할 때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항상 가장 중요한 지표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 이제 연기금 얘기를 또 이번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갔던 연기금이 돌아왔는가. 네, 그죠. 근데 이번 주에는 또 매수했다, 매도했다를 좀 반복하더라고요. 아, 더 얄미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연기금이 또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 보니까 연기금이 매수해 줄 때 이제 장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도 일변도는 아니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가 뭐 끝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 연기금의 매매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 조금 더 잡히면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 주에 연기금의 이런 매매 포지션을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것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시장 일단 헷갈렸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아재 개그 요즘에 좀 맛이 들렸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5대 헷갈리다 개그가 있어요. 5대 헷갈리다요? 네, 그러니까 5대 국어. 5대 국어. 5대 국어. 아, 5개 국어네. 5개 국어가 아니라. 네네. 5개 국어인데, 일단은 한국말로는 헷갈리다. 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일본어로는 헷갈리다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리까리데스. 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네. 중국어로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아리송 다리송. 아, 그거는 네. 근데 중국어가 아니라 약간 프랑스어. 아, 맞아요. 말을 잘못했죠. 프랑스어. 너무 나 딱 지적해주는 것 같다 그 느낌 나네요. 그죠? 그럼요. 네, 그럼 정확하게 압니다. 아프리카로는 뭔지 아십니까? 뭐죠? 긴가민가. 긴가민가. 네. 아프리카어가 그래요? 뭐 약간 우간다 이런 느낌. 약간 그런가요? 네. 그럼 마지막 이제 차이나어. 중국어. 네. 네. 중국어는 갸우뚱. 갸우뚱. 아, 독일어가 또 있었구나. 독일어는 뭔가요 또? 네, 에메머흐. 아, MMO하다고? 네, MMO로. 네. 제가 잠시 좀 힘내시라고 네. 말도 안 되는 개그 좀 했습니다. 네, 이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개그 같은데. 근데 억양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아, 억양은? 네, 알겠습니다. 연기를 좀 했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은 진짜로 뭐 MMO하고, 뭐 깨우뚱하고 이런데,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방향성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그렇겠죠? 네, 그쵸. FOMC가 이제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 하나 왔어요. 결국은 연준 쪽에서도 당분간 인상 우려 걱정하지 마라. 돈 어리 해라. 어차피 3년 동안은 인상 크게 안 할 거니까 시장 신경 쓰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크게 안 올랐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코스피가 연기금이 드디어 들어왔는데 전 연기금 들어와서 시장 좋아진 적은 못 봤어요. 항상 방어하러 들어오거든요. 예, 보통은 그렇죠. 예, 저는 연기금이 살짝 들어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백기사 역할을 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얄밉게도 수익을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물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선물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쪽에서도 좀 풋옵션 순매수가 지속됐다는 부분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방향도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보수적 관점으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